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그 언약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고 싶어요.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원이 있다면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구원을 누리고 이 구원의 역사를 증가하는 증인으로 살다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입니다. 왜냐? 구원 이 안에 모든 것 다 있기 때문에 참된 힘이 여기 있어, 참된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어. 여수른으로 이스라엘로 나를 부르심을 놓치지 않고 구원의 감사를 누리는 한 주 되셨습니까?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는 5월 31일 화요일 237 화요제자훈련과 6월 4일 토요 핵심훈련에 참석하셨습니다. 주만 바라보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삶 되시길 기도하며 6월 첫째 주 하나뉴스 시작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6월 7일 화요일부터 8일 수요일엔 렘넌트 사역자 및 교사 세미나, 6월 11일 토요일엔 토요 핵심훈련에 참석하십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안수집사회 및 권사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제1, 2 안수집사회, 제1, 2 권사회를 대상으로 본당에서 있습니다. 권차례가 6월 6일 월요일 공휴일 관계로 오늘 오후 1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전도기획 위원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에 담임 목사실에서 있습니다. 전도기획 모임 1주차 훈련이 있습니다. 다락방 사역자 훈련은 오늘 오후 2시 30분에 본당에서, 주교 모임은 오늘 오후 3시에 소년부실에서 진행됩니다. 남녀전도회 원례회와 선교위원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대구지부 청년수련회가 6월 6일 월요일 오후 12시 20분에 고등부실에서 진행됩니다. 렘넌트 사역자 및 교사 세미나가 6월 7일 화요일부터 8일 수요일까지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차량 신청은 사무실에서 해주시고 당일 오전 6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락방 인도자학교 2기가 6월 10일 금요일에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토요 핵심 훈련이 6월 11일 토요일 오전 9시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농인전도학교가 6월 11일 토요일 오후 1시에 농인부실에서 진행됩니다. 강윤경 전도사회 15명 참석합니다.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이 6월 14일 화요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6월 8일 수요일까지 온라인 신청 받습니다. 다민족 선교대회가 6월 24일 금요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6월 18일 토요일까지 온라인 신청 받습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이대교구 진천 대천구역 하원 구혜리 성도 가정 출산하였습니다. 언약의 여정을 걷는 가정과 아기를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237 이방인의 뜰 프로젝트 한나라 품기, 이번 주는 영국령 버진제도 편입니다.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나라는 영국령 버진제도입니다. 영국령 버진제도는 영국의 해외 영토로 카리브해에 위치해 있으며 60개의 산호초와 화산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영토 이름은 간단하게 버진제도이지만 1917년 미국의 자치령이 된 미국령 버진제도와 구별하기 위해 영국령 버진제도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곳은 세계적인 조세 피난처이며 세계 제42의 금융센터로 평가되고 있는 곳입니다. 또한 카리브해의 천국으로 불릴 만큼 아름다운 경관도 지니고 있어 매년 수많은 관광객 및 이민자들이 이곳에 모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금융의 향락을 찾는 불법 이민자들이 늘어나면서 사회적인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국가의 신조는 비전이 없으면 망한다이며 국민의 80% 이상이 기독교화되어 대부분이 신앙을 고백하며 교회에 참석하지만 신앙의 열매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곳에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한 사람을 통해 70인의 제자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번 주는 영국령 버진제도를 위해 기도합시다.